SCP 한번 소환이나 해볼까 우리? 우리 소환이나 하면서 놀까? 소환이나 하면서 놀아볼까요? 잠깐만. SCP 애들 뭐뭐 있는지 볼까? 어, 근데 진짜 리얼 현자 타임 온다. 어, 나 지금 뭐한 거죠? 걔 열심히 카드 찾고 게이트 그거 창조경제 안 나와서 걔 빡치면서 다시 시작한 다음에 세 번 다시 시작하고 찾고 카드 업그레이드하고 가서 도망다니고 맞고 두들겨 맞고 죽고 태어나서 도망다니고 이렇게 해서 버그로 엔딩 보네. 의미가 없네. 시청자들한테 재미 줬어요? 아, 제... 아, 그거 줬어요? 아... 잘 봐. 한번 소환해볼게요. 일단 SCP-173은 안 돼. 걔 소환하면 안 돼. 일단 여기서 텔레포테이션으로 안전한 데로 이동합시다, 일단. 룸 어디가 안전하지? 어디가 안전하죠? 아 어디가 좀 넓고 한적하지? 부를 만한데 천사가 안전하다고? 아 천사 아니야. 어 SCP 뭐뭐 있었죠? 682? 682? 아 여기 없는데? 룸이 없대요. 텔레포테이션 룸. 목동 조아님 서포터 감사합니다. 997번째 고마워요. 914? 어 이것도 없는데? 일단 나가자. 173, 049, 096 이렇게만 소화하면 된다고? 일단 갑모드 쓸게요. 됐어. 여기서 노클립 나가. 아 얘네 이렇게 뻘짓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여기서 뭐하는거죠 얘네들? 열어줄 생각이 없었네. 여기 밝으니까 여기서 소환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SCP 소환하는 거에 소환이 뭐였죠? 소환하는 거 스폰 아이템 말고. 아 스폰 있다. SCP-173 그리고 SCP 아 걔는 소환하면 안 돼. 106은 소환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걔는 안 돼. 걔는 안 되지. 차원 주문을 빨리 들어간단 말이야. SPAWN SCP-500 아 500은 안 되구나. SPAWN SCP-682 682도 안 돼요. 얘 소환 못 해. SPAWN SCP-049 아 얘 흑사병. 아 손했다. 그리고 또 누구 있지? 그리고 또 누구 그만해라. 멱살 그만 잡아라. 죽는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만 잡아. 그만 잡아라. 106 어 SPAWN SCP-106 야 106 소환하면 안 된다니까. 100... 야 박사 그만 잡아. 아니 106 소환하면 어떡해. 들어가세요. 두더지 잡기 하기 전에.
굳어지 잡기 하기 전에 들어가라. 아 노클립 있어. 노클립 노클립 원. 아 이렇게 애들 구경하면 되겠네. 여기서 손하자. 또 누구 있죠? 거기서 뭐하냐 너. 또 누구 있지? 스폰 SPWSPAWN035? 035 안돼. 096 남았나? SPWANSCP096. 어? 096 안되는.. 아 잠깐만 내가 잘못 쳤네. SPAWN SPAWN SCP 096. 했다. 부끄럼쟁이까지 소환했네. 됐지? 얘 만지면 차원 주문을 무조건 빨리 들어갈 것 같아. 무적이라도. 자 따라오세요 선생님. 어 깜짝아 씨. 얘 얼굴이나 볼까? 오 잡힐 뻔했지만 잡힐 내가 아니지. 뭐야 얘 회전목 못하는데? 쟤 왜 저래? 오 생긴 거 봐. 얼굴 봤어요? 아 날 죽이는 거구나 얘. 얘 다시 소환해줘야겠다. 정신 났다. 약 받았다 얘. SPWAN SCP-096. 아 두 마리예요? 아 두 마리입니까? 아 두 마리였어요? 어 잠깐만 SCP 개 소환해볼까? 173? 잠깐만 SPAWN 173만 해도 되나? 어 173만 눌러도 되네. 한 마리 SPAWN 173. SPAWN 173. 어 기다 얘네들. SPAWN 173. 근데 시스템이 잘 만들었네. 짜잔! 와! 야, 이들 퍼지는 거 봐. 개쩐다. 맵이 아예 퍼져버리네요. 아, 이제 죽었나?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진짜 뭐 하는 거죠 지금? 예? 처음에 그 배포 다 어디 갔지? 면목이 없네요. 우리 그 배짱과 모든 애님 보겠다는 그 자신감 어디 갔죠? 버퍼 때문에 못 봤다고? 뭐 무슨 버퍼? 뭘 못 봤다는 거야 버퍼 때문에? 뭐 SCP 뭐 못 봤다는 거야 뭐 SCP 걔 소환하는 거? 173 소환하는 거 못 봤어요? 아까 그거 못 봤다는 거야? 뭐 못 봤다는 거야 지금? 아 소환하는 거. 아 한이에요? 아 보여줘요? 알았어요. 아이고 뭐가 보여줄게요. 아이고 못 봤다고 하니까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예? 그게 한이 됩니까? 그래 보여줄게 내가.
내 원을 풀어드릴게요. 지금도 버퍼 걸려? 아, 지금도 버퍼 걸려? 지금 버퍼 많이 걸립니까? 지금? 난 안 걸리는데? 퀵뼈라서 그런가? 난 버퍼 안 걸리는데? 그래, 최고화질하면 버퍼 안 걸려요. 네. 아,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우리 SCP가 재단이나 한번 보자. 굳이 그거 할 필요 없고. 이건 한번 봅시다. 뭐뭐 있는지. 버퍼 걸리면 일반 화질로 낮추면 된대요. 네. 소녀 보라고? 소녀가 몇 번인데? 아까부터 자꾸 소녀 봤어요? 소녀 봤어요? 하는데 소녀가 뭐 몇 번이에요? SCP 몇 번이 소녀야? 어, 여기 있다! 053! 이게 왜요? 그냥 보고 싶었어? 그냥 왠지 소녀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어쩌라고요? 그냥 괜히 소녀니까 보고 싶은 거야? 읽어보라고? SCP-053은 3살 정도의 소녀로 보인다. 피노와 개떡님 2248번째 고마워요. 팬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으며 정신 발달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화를 내며 사람이 많으면 불안해한다.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흑사병 의사! 얘가 개죠? 흑사병 맞지? 얘 맞네. 저주받은 일련 번호? 990 뭐라고? 001? 기밀 해제.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정신적 살해물질 활성화. 계속해서 생체 신호 확인. 안전장치 제거. 999? 간지럼 괴물? 사진 안 나왔다. 어? SCP끼리 대화한 내용이 있네? 999 행복의 겨워 웅얼거림 682 뭐야 저건? 막 이런 거 있네요. 일로 다. 근데 이런 거 적는 사람 그 생각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거 막 적어놓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일까요? 괜히 소설 쓰고 있네 막 이런 데에서. 막 여기서 막 상상하는 거 아니야? 아, 68이랑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즐거운 상상 막 적으면서. 아, 얘랑 대화했다고 한번 해볼까? 아, 990 뭐라고? 꿈속의 사나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거야. 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에서 이미지 막 재밌는 거 있으면은 그 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복사 이거 바탕화면에 넣고 나서 글 적어요. 그냥 이거 그냥 붙여놔. 이 그림 보면 생각나는 거 막 생각해. 얘는 케테르 등급이라고 하고 얘는 SCP-8 아 989까지 했으니까 990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밥그릇을 SCP래. 예? 옥션에서 이렇게 어 맞아 집에 밥그릇 없지?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밥그릇 딱 보다가 어... 어?
잠시만. SCP? 어, 좋은 방법이다. 이거를 바탕감에 넣어서 여기다 바로 복사 이렇게 한 거야, 이거잖아. 설마 이건 아니겠죠? 딱 옥션 같은 데 봤는데 어, 가격이 개싸. 뭐야? 다른 밥그릇에 비해서 가격이 개싸잖아. 설마 이거 SCP? 이렇게 시작된 게 SCP예요. 이 사람 거의 그거 아니면은 말이 안 돼. 카멜레온 씨. 아 그냥 씨야 진짜 씨. 106구보라고요? 레비아탄. 날카로운 공. 야 근데 진짜 이런 거 적으려면 머리 엄청 아프겠다. 정상인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체국이 SCP야?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죽이기 제일 쉬운 방법, 집에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SCP-198을 줍니다. 커피 한 잔.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개 창렬 났네. 시간 레인지 뭐지? 뭐 전자 레인지 아니겠지 이거? 아니네. 999 볼까요? 어 뭐야? KO는 코리아 버전인가? 시리즈 KO. 아 이거 우리나라 거네요. 여기는 우리나라 SCP네 이건. 우리나라 거네. 나머지 다 외국에서 만들었다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봐요. 99까지 999까지 있네요. 아 콩지팥쥐가 SCP-008 버전이었습니까? 커피 전문점? 막 엔젤리너스 막 이런거? 버섯집은 뭐야? 어 사진 막 있는 것들 별로 없네. 어 뭐야 폐쇄된 산부인과. 입 찢어진 여자? 입 찢어진 여자가 있어요? 어디? 그거 아닐까? 그 빨간 마스크? 어 이건 좀 징그럽다. 어우 씨. 이건 좀 리얼한데? 고양이 손? 고양이 손이 SCP입니까? 리모컨. 리모컨이 왜 SCP지? 이 사람도 정신 났네. 접근 거부 뭐야 이거? 이 사람 귀찮았다. 딱 이 사람 귀찮았다 이거. 다 접근 거부해놨네. 056 보라고? 어, 이 페이지 절대 열람하지 마시오. 뭐야? 이거 좀 느낌 있는데? 봅시다. 지금 당장 이 페이지에서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가십시오. 귀하께서 어느 정도의 보안 승인 등급이 있으시건, 뭐 물론 4등급 이상이시니까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셨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참조나 정기 점검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귀하께서는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이 페이지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만일 이 이상으로 열람을 계속했다가는 가당치도 않은 마음을 먹으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당신의 원격 열람의 페이지 번호가 이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재단 데이터베이스 감시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적으로 귀하의 위치를 특정할 것이며 귀하께서 계신 곳으로 즉각 대응반이 출동하여 작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으로부터 크게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살까지도 감행할 것입니다. 제가 왜 대응반이 출동한다고 했는지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페이지를 계속 열람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당신은 재단의 안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간주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귀하께서 내리겠지만 귀하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실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경고, 이상 페이지를 열람하지 마시오. 저 이거 보면은 대응반이 출동하는 겁니까? 저한테? 또 있어. 이 페이지 열람하지 마십시오. 경고, 이 이상 페이지를 열람하지 마십시오. 윙 윙 윙. 어, 끝이다. 끝! 아, 아, 몸이 야, 아, 아, 젠장. 아, 혹시 이미 대응반이 들이닥쳤거나 읽는 도중에 들이닥치거든 지금 월 하트먼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들은 기다려줄 겁니다. 아, 깜빡하고 말하지 않았군요. 원래 이놈은 56번 번호도 아니었고 KO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놈이 촉수를 뻗은 페이지가 하필이면 56KO 페이지였기에 쟤네는 흔한 사연이면 다 그렇죠 뭐. 대응반이 이제 오는 겁니까 우리 집에? 어, 뭔 소리죠? 어, 왜 이래요? 어, 뭐야? 어디서 나는 거지? 어, 저는 월 하트맨의 메시지를 읽고 있어요. 아, 됐다. 좀 기다려주나 봄.